일상에 숨어 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소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. 두분 연애하시면서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부족하다 느꼈던 이 부분이 채워졌다라고 느꼈던 적 있나요? 예로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있으신가요? 디너구리님 먼저 말씀하시죠. 근데 너 나는 말할 게 너무 많아. 네? 말할 게 너무 많아. 아 우선 저는 처음에 저는 전 연애할 때 첫 연애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다투거나 의견이 안 맞거나 할 때 저는 저의 판단이나 행동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정답인 것 같았어요. 싸우거나 할 때 하고 전인 분은 또 약간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트러블이 좀 많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A는 뭔가 항상 그런 원인 제공자인 거지 트러블에. 결국엔 헤어지게 됐지만 나는 실수한 거 없고 나는 다 잘했어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형 만나면서 생각이 바뀐 게 아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개개인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았죠. 아 사람마다 역시 한 가지 주제를 갖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항상 정답은 아니겠구나라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막 이제 조금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, 2주 고민을 했어요. 혼자 고민하다가 그래도 형한테도 한번 말해봐야겠다. 내가 요즘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형한테 말을 했더니 형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. 내가 다 뭔가 도와줄게 지원해줄게 막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좀 충격과 감동을 받았죠. 아 형은 진짜 내가 뭘 하든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했던 고민들이 그냥 고민거리가 이제 안 돼버린 거죠. 그래서 너무 든든했던 것 같아요 형의 존재가. 하고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날 필요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가족에 대한 끈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거든요. 근데 우리 가족 이런 생활 때문에 형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게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. 그래서 형을 만나면서도 확실히 나 스스로 사는 것도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형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니까 가족과 나는 별개로 둘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독립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부끄럽네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진지한 휴게소는 낯설어. 형은요? 네? 형은요? 저요? 응. 아무 생각 없지? 합니다 여러분. 아니 저는 근데 가끔씩 이제 제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항상 기댈 수도 있고. 너무 뻔한 멘트잖아. 아니요 근데 진짜예요. 허투루 넘어가 생각하지 말고. 아 진짜 진심으로. 아, 그래? 진심으로. 그렇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질문이 이게 안 와닿아가지고. 뭐?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이 사람 때문에 채워줬다? 아 맞네. 그러니까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. 약간 몰라 어렸을 때 이게 나의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내가 이런 게 있으면. 부족한 부분은 그냥 나 혼자 채우고. 그러니까 저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. 네? 신기해. 내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이 상대방이 없으면 그건 내 부족한 부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내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의 멋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또 받아가고 각자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가면서 이렇게 가지. 저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알아서 채워야 되지 저 사람이 저한테 기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. 그냥 저 사람이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뭐 도와줄 게 있으면 내가 도와주는 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나만 바라보게 하고 싶진 않아요. 대안님은 어디 교육 나가실까요? 그쵸 이런 생각 자체가 되게 네.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거든요. 이런 거 너무 좋아요. 말하면서 서로 이렇게 모르는 거 찾아듣고 근데 원래 사람이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. 맞아,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. 여러분들 인생은 결국에 결정하고 초이스하고 하는 건 본인 자신 스스로예요. 죽을 때 같이 죽어줄 거 아니거든요. 슬퍼는 아니, 해주겠지만 형이 먼저 죽으면 자결할 거야. 거짓말 하지 마. 그럼 해버려요? 어? 버린다뇨. 버리는 거죠. 본인 스스로 놔줘야죠. 프로에 대한 이제 나 요새 그거 봤거든. 박제사라고 그 동물 박제하는 분. 네네네.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동물원에서 네. 이제 동물들 죽으면 걔네들 이제 박제해가지고 전시 하고 이런 거 갑자기 형 죽으면 형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죄송합니다.
가끔씩 디너그레님이 나한테 락스탄 밥 줄 것 같아. 밥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고 할머니 빨리 죽어. 아닙니까? 가끔씩 약간 일상에 숨어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소. 당신의 미래, 현재, 과거인 우리들과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.